안녕하세요. 별이 빛나는 밤에 별밤치기 김다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괜히 저를 미소짓게 해주는데요. 부산사는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엄마와 손잡고 우연히 들어간 가게에는 이런 글귀가 붙어있었어요. 고양이를 싫어하시는 분은 죄송하지만 그냥 가셔도 괜찮습니다. 길고양인데 불쌍해서 내보낼 수가 없네요. 이해해 주세요. 벽에 붙은 글 밑에는 작은 물통이 놓여 있었고 임신한 고양이가 물 홀짝거리며 마시고 있었어요. 이렇게 아주 사소하지만 그 일만 떠올리면 하루 종일 흐뭇해지는,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죠? 저는 이런 행복하고 감사한 일들을 모아서 감사일기를 써요. 고마운 일이 많아서 쓰는 게 아니라 쓰다 보면 감사한 일들이 생각나죠. 아, 오늘은 버스에서 목도리를 흘리고 내릴 뻔했는데 뒤에 계시던 분이 주워주셨다. 평소에 그냥 지나쳐 쓰리를 잊지 않고 감사하게 느낍니다. 저는 오늘도 감사일기를 쓸 겁니다. 선물처럼 주어진 오늘 하루가 무척이나 감사하니까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제이레빗 이사.